아니 이제 유승민 날라갔고 나경원 날린 것 같고 안철수도 이제 날리려고 하고 이렇게 윤석열의 마구잡이식 정적 제거 행동들 네. 너무 좀 지나치고 과도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래? 이렇게 좀 무리스럽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스럽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 거다. 이게 당연한 얘기고, 기득권층을 위한 정치도 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자기 맞습니다. 측근과 패밀리를 위한 정치만 할 거라 그랬어요. 네. 제가. 그 여러 가지 심리 분석 결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기득권층이나 국힘 전체를 포괄하는 정치도 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 똘마이들, 자기 패밀리, 애들 챙겨주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기득권층을 분열시키게 됩니다. 지금 이미 이미 분열 시작됐죠? 분열 시작됐죠. 네. 마음속에 얼마나 원한들이 많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기득권층에서도, 아니, 저, 우리 나눠 전체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전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혼자 다 처먹으려고 그러네. 이게 불만이 고조될 수 있죠. 이건 그야말로 위험한 자행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상 이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못 믿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따라서 자기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자기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믿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을 데리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무리한 짓을 하는 거고, 또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이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뭐 그래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물 들어왔다 노져라 느낌. 공안 통치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판단하고 거죠. 있다는 거죠. 이제 힘으로 막그 파업을, 노동자들의 파업을 짓누르고 간첩단 막 조작하고. 이제 지지율이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꼴찌하던 놈이 약간 꼴찌 탈출한 거거든요. 네. 40%면. 그러면 높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반 이상이 반대하잖아요, 자기를. 그러면 아, 조금 올라서 다행이다. 이제 더 열심히 해야지가 되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꼴찌하는 거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네. 효과가 있다, 이거. 되겠다. 자기 취미를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야, 이제 역시 임기 초기에 이런저런 잡음들이 많았는데 내가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민주당도 잘 찍도 힘을 못 쓰고 또 노동계도 침묵하고 뭐또 까불 수 있는 놈들은 간첩으로 이미 적어놓고 있고 이거 될것 같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네, 앞이 안 보이는 폭주를 것 막기 같아요. 힘들어지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해결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흥분 상태에 있을 거라고요. 기분이 아주 좋고. 무리수를 계속 두겠죠. 저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위기감의 발현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자기가 짠 판이 있어요. 김정현들하고 해가지고 장제원하고 김기현이가 한 팀이 돼서 당을 장악하고 윤석열 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계획인데 선이었는데. 당심이 지금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를 밀어주고 나경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당심이 반윤핵관, 반윤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구축해놨던 검찰 권력과 공권력, 공안통치 권력을 쓰는 무기 방식으로 삼아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저는 아니냐.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위기감을 안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높은 데 올라갔고 권력의 요직들을 이미 자기 사람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이 밑에서 까부는 애들은 한 방에 짓밟을 수 있다라는 네, 약간 무법천지라고 느낄 자신감 것 같은 걸 오히려 같아요. 느낄 것 같아요. 이제 힘에 대한 이제 지금 도취 상태에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불안을 느끼는 측면은 오히려 그 문제가 아니라 외교라든가 대미 관계에서는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핵 공유 발언했다가 미국한테 까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체 핵무장 발언했다가 또 까이고 이거는 이제 이미 대북 관계라든가 네. 대미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자기보다 약간 위란 말이에요, 미국이랑. 네. 범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죠. 여기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끼겠지만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아니지 않느냐 싶어요. 이제는 된다고 생각해서 막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도 나름 또. 국내 문제에서는 자신감의 발현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막 나가자. 뭐 네.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믿는다는 거죠. 아까 좀 언급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그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나요?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발언이 탄핵 사유가 됐어요. 네. 탄핵이 됐고. 그러면 윤석열은 이거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훨씬 심하죠. 법 자체를 위반해가지고 당무에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네요. 어떻게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그때 정말 난리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조중동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고 지금은 언론이 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언론이 다 이제 맛이 갔잖아요. 언론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는 그래도 약간 진보 언론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조중동이 힘이 셌을 때인데 지금은 언론의 파워가 이제 유례 없이 막강한 시절 아닙니까? 그 언론 조작이 지금의 중요한 통치 기법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네네. 탄핵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서 얘기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일절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런 데서 더 이제 힘을 얻고 마음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의 폭주,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는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국민들은 당연히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그걸 다 봐줍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면 충돌이 점점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큰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어요. 실수하고. 왜냐하면 지금 약간 업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실수가 더 나오잖아요.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자제력을 상실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게 본인에게도 또 윤석열 정권에게도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탄핵을 꼭 안 시켜도 쫓겨나거나 물러나게 된 상황도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집권 초긴 한데 작년부터 이미 촛불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까지 합세하는 모양새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선거 과정성에서 국민당 내부가 굉장히 많이 분열될 거고 선거 이후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겠죠. 일정한 세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뭐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완전 치고 올라가던데 천하람 후보 해가지고 당대표 선거에서 거의 4위까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을 보면 당대표 선거를 전후로 해가지고 그 집권 여당의 분열 그리고 촛불의 확대 여기에 정치권의 가세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 탄핵을 가든 안 가든 간에 범국민적 항쟁이 발생하고 여기에 직접적인 그 정권하고 이제 충돌이 생길 건데 집권당 자체가 분열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 상태로 빠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적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도 적인데. 최대한 적을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적을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 적으로 깔아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이제 부메랑이 되겠죠. 자기 먹을 치는.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겠네요. 네.